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하다하다 타워 오브 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네. 피기가 아기를 안고 있어. 어 세상에. 여러분 저기 뒤에 대빵 피기도 있어요. 여러분 대빵 피기가 몽둥이 두고 있고. 어 아빠 어. 저기 버니가 어디 저기 어 고스가 된 버니 고스 버니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보이겠죠? 짜잔 숨어서 보고 있어요 고스 버니가. 어 아래야 네 여기에 피기로 배신하는 곳이 있어. 헉! 아빠 근데 여기 조지가 어 조지가 왜 눈이 이상해졌니? 조지 왜 그래? 조지? 어 왜 그러죠 조지는? 야, 슬퍼하는 일단 일로 들어가 보자. 여기 해골이 지금 엄청나게 아! 아래 털렸고요. 여기서 털리니 아 이제 수준 떨어져요. 아 같이 못 놀겠어요. 아니 여기 아까 봤던 그 베이비 네 베이비를 안고 있는 피기도 있고 네. 어 화가 난 조지도 있다. 화가 난 조지! 조지가 화가 났어. 그리고 여기 피기가 있는데 그럼 아빠는 조지로 하세요. 제가 피기를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아빠는 화가 난 조지. 여기로 다시 가면 되겠죠? 가볼까요? 자, 좌! 오케이 갑시다 아빠. 오케이 자 타워 오브 피기 과연 영상에는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제가 먼저 가면은 왜 그러시죠? 아니요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좀 거리를 뒀어요. 여기 해골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아 이렇게 해골을 이렇게 많이 띄워놨대.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저 라바에 닿으면 여러분 이 흔들리네요. 야, 여러분 이걸 왜 다 뒤집어 놓고 가냐. 야 못 아 그렇게 움직이면 아빠 못 가잖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아 그럴 수 없지. 왜 아빠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니? 어? 제발 그러지 말아줄래? 어머 알겠습니다. 라바에 닿으면 이거 지금 삼겹살 부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거인 거였죠 가운데? 뭐라고요? 아닙니다. 어디에 갔니? 아 저 위쪽에 아 친구야! 야야야 친구야! 자 저는 초고추장 3개 왔고요. 친구가 날 떨어뜨렸어. 그냥 고추장인가? 아 좀 자 이쪽으로 슉슉 가지고 역시 이게 피그 원조 피그 그랜니의 힘이죠 여러분. 원조 피그 그랜니 왜 흔들려요? 대박. 야, 거기 흔들리고 또 있어. 흔들리는 걸 지나가는데 친구가 자꾸 방해해갖고 아빠 털렸어요. 아니 그 흔들리는 거 말고. 아 그래요? 이게 뭐라 해야지? 드르르르 이렇게 되는 거. 아래가 이상해졌고요. 아니 왜요? 표현 너무 정확하지 않았나요? 어 지금 또 떨어진다. 이거 좀 잠잠해지면 가야 돼. 여기 진짜 이거 잠잠해지지 않으면 흘려. 아니 나도 그거 잠깐 아주 살짝씩 움직이는데 되던데요? 아니야 그래도 아빠는 아까 친구가 누른 바람에 떨어졌어. 좀 잠잠해지면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 어 그냥 중심 잘 잡아. 오케이 거. 왔어. 아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걸 어 괜히 어. 여러분 저는 이제 아리야 무슨 색깔이냐 너? 그 고추장에서 이제 좀 초고추장이 된 느낌. 저는 그럼 여기서 어 여기 흔들리는 거 또 있다. 제일 위에 올라가면 고추장 삼겹살이 되는 건가요 피기가? 돼지고기 배달. 아 이거 아래 어떤 거로 가야 돼? 아 이게 가운데 게 떼나 보다. 가운데 거예요. 오케이 땡큐 아빠. 어 근데 그러면은 내가 먼저 가면은 다음번에 이제 저녁은 고추장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인가요? 아 네가 말한 게! 왜 그러시죠? 아 털리지 않았는데 다시 내려갔어. 아 나 이거 언제 올라가니? 아 이거 아 이거 피기 타워 오브 헬도 이거 타워 오브 피기도 만만치 않은데? 아 그래요? 아, 여러분 진짜 저 망할 뻔했죠 방금 전에. 털렸어? 아니. 그러면 망할 뻔했다고 했잖아. 여기도 체크 포인트가 없는 것 같지 그지? 네. 한 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저 아래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벌써? 네. 안 되지 그러면 아빠는 어떡하라고. 아빠 지금 이제 아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만약에 지금 막 끝내버린다면 어차피 배송이 빨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만약 제가 바로 깨버린다면 저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가기를 한다고? 네. 그게 될까요? 아 당연하죠. 아! 왜 그러시죠? 아니야 털리셨구나. 아 털리진 않았어. 아 아빠 털리지. 너 안돼! 아래 털렸나요? 아니 저 내려왔어요.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너 초고추장이니? 아니요 저 고추장인데요.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 어, 아빠! 아빠 초고추장 아빠 있어. 점프해봐. 여기 있어. 어디 있어 너? 아빠 위에 봐봐. 아 너 거기 있구나. 아 진짜. 아 이거 고추장 무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 피기 그린이와 초고추장 아주 좋은 궁합이죠. 근데 이거 아빠가
만약에 제가 먼저 도착을 하면 아빠께서 초고추장에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찍어 드시는 건 어떤가요? 아, 그건 나 좋아하는 건데 맛있어. 그럼 와사비까지. 아, 와사비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와사비. 아, 그러면은 와사비는 빼고 그 첵스 초코 파맛. 그거는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저기 돼지그랭이 돼지고기에다가 네 와사비를 왕창 발라서 쌈을 싸서 먹는 거 그 정도는 돼. 왜 그러시지? 아니야. 아, 털리진 않았어. 털리진 않았어. 털리진 않아. 아직 한 번도 털린 적은 없어. 근데 밑으로 내려가셨구나. 제자리야. 다시 올라가고 있어. 여기서 그냥 대초 세워. 한 대초 번도 내가 삼겹살 구이가 된 적도 없고 네. 없는데 계속 그냥 털고 있어. 배털. 아 진짜. 아 이거 꽤 어렵네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진짜 지금 앞에 털렸고요. 감사하고요. 아 진짜. 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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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나 몇 번이나 내려오는 거니 이거 도대체. 으쌰. 이게 쉬운 거 같으면서도 좀 그렇다. 아래 어디까지 갔니? 저요 지금 초고추장 지나갔니? 저 이제 초고추장 가고 있어요. 된장 아니고? 된장 아닌데. 너 아, 쌈장 좋아하잖아. 솔직히 너. 아 네. 쌈장인데 쌈장은 없나 봐요. 쌈장. 쌈장은 없고요. 그럼 얘를 쌈장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 그래? 아 나 좀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여러분 저는 지금 쌈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초고추장이다 지금 저는 좀 오케이 나이스 아래는 쌈장 아, 요거를 이제 파악했어요 여러분. 아 아래는 저런 쌈장 아빠는 초고추장. 자, 여기에서 아빠 초고추장이면은 왔어 왔어. 아 이거 미끄러지는 거 그래. 야 미끄러지다고 얘기해줬어야지. 아 진짜 아 왔고요. 아니 그거 이야기해주면 당연히 안 되죠. 아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드렸을 텐데 미끄러진다고. 아 미끄러 야 이거 볼도 미끄러지니 이거? 볼이요? 아니요 볼은... 그건 실력이에요. 아, 이건 실력이죠. 아빠도 실력이 있으니까. 자 여기는 그냥 왔고요. 여러분 저 다 온 것 같아요. 벌써? 네. 아빠는 지금 이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니? 고추장은 아니고 쌈장도 아니고 이거 진짜 고추장 정도 되는 거. 오! 저 이제 진짜로 끝나요 여러분! 털렸... 오 여기 되게 좁게 해놨어. 이거 이런데 못 들어가죠? 뛰면 안 되나? 뭐요? 두 가지 뛰겠습니다. 두 가지 뛰어도 됩니다.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 뛰다가 아! 뛰지 마세요. 한 가지 뛰세요. 저 두 칸씩 뛰었는데. 아 진짜? 아, 나... 자 여러분 아려 끝냅니다 여러분. 뭐 있는데? 여기 흰색 문. 흰색 문 거기 가면 너 이제 흑살이 되는 거야 아려. 너의 이제 돼지고기 인생은 끝나는 거다. 저는 돼지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인생이 끝났다니까. 예. 쌈밥이 된다고 너는. 배치 1등. 아 배치 주니? 네. 아 나름 성의 있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아. 솔직히 아빠가 아 근데 갑자기 왜 VIP 상품을 구매하라고 했겠고요. 저도 갑자기 구매하라고 해서 껐습니다. 갑자기 나왔어. 깜놀했어. 자 두 칸씩 뛰게 두 칸씩. 자 여러분 아래의 말을 믿고 두 칸씩 뛰었는데 네. 잘 돼요. 그쵸? 오 진짜네. 오 잘 돼요. 두 칸씩 뛰세요 여러분. 맞아, 아빠 혹시 그렇죠. 내려가다가 저를 만나시면은 아빠는 저보다 못하시는 걸로 판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는 뛰는 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게 삼겹살 구이가 될 수 있는 라바가 있고요. 라바를 뛰면서 이거를 아빠! 왜? 위에 나 보여요?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거기 있구나! 저도 이번에 끝까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여기 오케이! 근데 아빠! 왜 아직도 오케이. 거기세요? 나도 더 가고 싶었어. 최선을 다한 게 여기야. 자, 여기는 쉬운 것 같은데? 여기가 밑에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래야? 네, 위에가 더 쉬워요. 그렇네. 아, 거기다 왔더라도. 아, 여러분, 저도 뱃지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아래가 기침을 당하네요. 아, 내가 뱃지를 탈다. 어디로 가? 저요? 아니, 여기서 어디로 가? 밑으로 내려가? 아니야, 알았어. 아래야! 네! 나도 배치를 탈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알았어. 대박스. 아 이거는 잠시만 나 이거 어떻게 가지?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는 진짜 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야 밑으로 다이빙. 머리를 잘 써보세요. 오케이. 갔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거의 다 왔고요. 또 뭘 사라 그러네요. 안돼. 털렸나요 드디어? 밑에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 아빠 거기서 털리면은
완전 레전드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빠는 레전드 안 할 거야. 왜요? 나 한 번도 안 죽었어 지금. 저도 한 번도 안 죽었어요. 한 번도 안 죽고 지금 이쪽으로 갈 수 있나? 나 진짜 배치 딸 것 같은데? 드디어 아빠가. 나 드디어. 나 진짜 아빠의 컨트롤이 드디어 빛을 본다. 근데 아빠가 깰 수 있을 정도면 이거 로블록스 처음 시작하는 분도 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야 지금 밑에서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 아무도 못 올라왔거든? 아니요 친구도 자막 올라오고 했는데. 아니야 여기 아빠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 다 털렸어. 대신 그 위에 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하죠.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드디어 배치. 와씨 나도 배치다. 빛이 보이는 머리가 꼈어요. 이쪽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구나. 괜히 까불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죠? 저 왔어.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문이 보여. 문이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삥도로라 그러네. 네 맞아요. 그거 삥돌아야 돼요. 아빠! 받아보겠습니다. 배지 따시고 한 번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배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저기요! 배지 줬어! 배지 줬어요! 그러면 한 번에 걸리지 말고 쭈르륵 내려오세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기 마스터래. 자 여러분 아빠가 피기 마스터가 됐고요. 빨리 내려오세요. 한 번에 쭈르륵 뭘 또 사라 그래 됐고요. 빨리! 빨리! 나 지금! 점프! 오케이! 찍으셨나요? 한 번도 안 털렸어. 한 번도 안 털렸어. 대박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파워 오브 피기는 초보자분들도 깰 수 있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친구를 데리고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하는 친구도 멘탈이 뭐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워 오브 피기 너무나도 재미있었고요. 여러분 아빠가 한 번도 안 털린 거 보면은 정말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보자 분들에게는 아주 아주 좋은 타워 오브 피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 처음 하는 분들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생의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